안녕하세요. 저는 2021학년도 경희대 수시 합격한 박성빈입니다. 원장쌤의 정확한 학교 분석과 이제 그림 분석 그리고 정확한 합격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전인쌤의 이제 정확한 평가와 제 성격에 맞는 교육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도 컸던 것 같습니다. 보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희대의 경우에는 4시간에 이제 소묘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하고 빠른 시범을 보여줄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 점을 보조쌤들이 이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아무래도 경희대를 준비하셨던 그리고 합격하셨던 선배님들의 그림들이 저희가 이제 경희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과정이 이제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고2 고3 때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그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는 내신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일요일에는 국어학원 다니면서 이제 정시 공부도 했습니다. 7기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빠지지는 않았고 학원에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시험 보는 템포를 좀 일찍 갖고 싶어서 7기 대회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재수 때는 이제 제가 수시로 완전히 끝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고요. 그리고 고2, 고3 때는 아무래도 그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재수 때는 그렇게까지 부족한 것 같진 않았어서 이제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면서 이제 좀 수시를 좀 완벽하게 끝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고2 때 좀 어렵게 미술을 시작을 했어요. 어렵게 시작한 미술인 만큼 내가 꼭 미술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달렸었거든요. 그거 한 길만 보고 달렸었는데 고3 때 수시가 다 떨어지고 이제 또 정시 때 또 예비가 붙을 예비인데도 앞에서 많이 끊겨가지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결과들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제일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이제 고2, 고3 때도 그랬지만 뭐 친구나 이제 게임이나 SNS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제 좀 더 그림에 더 신경을 써서 합격으로 극복한 것 같습니다. 나도 이제 프리미술학원은 그림을 그리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그림만 그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원장 선생님의 정확한 학교 분석과 이제 그림 분석, 이제 아이들의 성향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또 소희 쌤이나 이제 전임 쌤, 이제 보조 쌤들의 능력에서 이제 얻을 것들도 많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도 크셔서 각자의 교육이나 이제 대응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점들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면허 시험이나 공모전 참여와 이제 포인트 제도 등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겨주시는 이제 세심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점들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들의 이제 그림이라든지 합격작, 뭐 합격 수기 아니면 에피소드 등 다양하게 있어서 이제 배움에 있어서는 원 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그리는 것보다 이제 시험장에서 그리는 걸 좀 더 어려워하고 많이 실수를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책상이라든지 뭐 의자, 뭐 형광등 빛, 위치 등 환경적인 부분하고 이제 또 내가 꼭 붙어야 한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 입시는 시험장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학원에서 먼저 이제 평소 행동이라든지 평소 옷차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루틴을 정해서 계속 충분히 내가 평소에 행동을 하고 이제 시험장 가서 내가 평소에 하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 자연물과 인공물의 재질에 대한 대비와 이제 또 색 대비를 이용해서 이제 주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줬고요.
이제 각각의 이제 대청소를 이용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춰주고 주제와 포인트의 이제 공간감과 여러 연출로 주제의 시선이 가도록 하긴 하였습니다. 이제 잘리거나 이제 겹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잘리게 함으로써 이제 그림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게,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경희대가 첫 학교라 다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실 텐데요. 그때 내가 남들보다 더 준비된 그림을 가지고 내가 시험장 가서 그리고 온다면은 그게 저만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에게 소희쌤이 해준 말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말인데요. 실패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결과로 만들 건지 과정으로 만들지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. 입시생 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과정으로 잘 이끄셔서 좋은 결과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춰주고 근데 그때 내가 아휴 이거 할 수 있나 무조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무조건 그대로 안 해도 돼. 조용히 믿으라니까.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너무 열심히 했던 거 이거 진짜 본인이 너무 열심히 했어.